고슴도치가 쳇바퀴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? 그런데 소닉이는 깜깜할 때만 쳇바퀴를 탑니다. 지금 막 돌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불을 켜보면! 저렇게 멈춰 있습니다. 저렇게 멈춰 있는 게 죽은 척 하는 거라고 한 미로미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귀여워서 더 바이킹을 타게 해줬습니다. 재밌니? 적적 오 화났나 봅니다. 남자답게 두 손으로 멈췄습니다. 두 발인가? 이렇게 밝으면 은신처 안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불을 켜지 말고 후레쉬를 켜서 찍어보겠습니다. 후레쉬맨 말고 후레쉬요. 죄송합니다. 쳇바퀴 돌리는 소리가 나서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짠! 멈췄습니다. 너 진짜 짱 미워.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. 다시 쳇바퀴 돌리는 소리가 나서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와우. 왼쪽 발이 전진해 있는 걸 보니 진짜 신나게 달리고 있었나 봅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. 조금만 더 찍다가는 제가 저 이빨에 물리겠죠? 잘 자. 아니, 잘 돌려.